대학 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라이벌전 감독님들도 피해갈 순 없겠죠. 오늘 안암고 호랑이가 적지에서 포효했습니다. 오늘의 승장 이민영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상당히 좀 큰 점수 차로 이겼거든요. 이 정도로 예상을 못했었는데 연대전을 특별히 대비하고 나오셨나요?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전력이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보다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펜스의 승부를 볼 생각이었습니다. 그래서 상대의 박경상 선수를 봉쇄하자 이렇게 수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까지는 거의 동점이었는데요. 네. 후반에 역시 고려대학교의 득점이 살아났습니다. 승리의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? 사실적으로 그 나머지 식스맨 선수 우리 김지우 선수하고 이정재 선수가 아주 재활약을 아주 톡톡히 해냈습니다. 그런 것들로 팀이 상승 효과를 봐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반까지는 조금 이승현 선수가 부진한 모습이었었거든요. 후반에 살아났는데 특별히 따로 주문하셨습니까? 사실 이승현 선수한테 우리가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이승현 선수가 경기를 잘 안 될 때 우리 외곽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플레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또 이승현 선수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공격을 계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네, 아직 경희대학교랑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5연승입니다. 이번 시즌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. 아직까지 저희 전력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아 강팀이다. 이건 우리 우승 전력이다.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하나하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려대학교의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승리팀의 김민영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